자, 환영합니다. 여기가 바로 제1용소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이제 제1용소 용이 살았다는 곳이고요. 깊이가 한 40m까지. 오, 물 보니까 진짜 깊어 보이네요. 그죠? 그럼 가보실까요, 물로? 어, 가주세요. 아, 근처까지는 갈 수 있죠. 가보시죠. 물과 바위를 구경한 지 40여 분 만에 도착한 일용소. 주변을 둘러싼 기암 절벽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산수와 같은데요. 그림 같은 풍경에 그간 수고가 모두 잊혀집니다. 물 속에만 딱 들어오니까 새로운 뷰가 보이죠. 네. 아, 진짜 자연이 주는 선물 같아요. 그죠. 또 선물 하나 더 있는데. 또 있어요? 네. 뭔데요? 아! 뭐야, 지금! 제가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 찍다! 이 정도면 오래 참았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세 사람. 도시의 묵은 때와 더위를 시원하게 씻어냅니다. 빨리 오세요. 잘하네. 야, 앞에! 아, 내가 못 살 거야! 오, 오지라 보여, 오지라 보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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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매트 수영 대회는 송글송글 씨가 우승! 자, 그럼 벌칙으로 지금 이제 물이 지금 송글송글 씨가 굉장히 목이 말라요. 말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을 정수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왜 벌칙이라고 하냐면은 이 손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남들 힘을 보여주세요. 요 물은 여기 있어야 돼요. 물 들어. 자. 와. 이런 거 남들 핏줄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핏줄? 더 힘껏 세게. 표정만 바뀌고 이렇게 하자. 덕풍계곡 물 맛보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 맛은? 완전 맛있잖아요. 완전 맛있죠. 아, 완전 시원해. 지금까지 쌓인 갈증이 싹 가실 만큼 시원합니다. 아, 진짜 시원하고 재밌게 잘 놀고 왔어요. 이 용소 가면은 더 큰, 더 재밌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괜히 좀 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이 용소로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가시죠, 가시죠. 오, 높은데요? 오, 가버렸네. 무섭죠? 조심조심 발자 한 발짝 조심히 오셔야 돼요. 우와! 오! 어, 콸콸콸콸. 어우, 네. 밑에서 보는 거랑 또 틀리죠. 어, 그죠. 어우, 시원하다. 아유, 더 좋은 밤 보러 가시죠. 네. 이 용소로 향하는 길은 앞서 지나온 구간보다 확실히 험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멋진 풍경과 맑은 계곡길이 펼쳐지니 도전을 멈출 순 없겠죠. 아이고, 갑니다. 조금 닦기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꽤 재밌죠? 어, 재밌긴 재밌다. 물만 만났다 하면 지나치지 못하는 세 사람. 천연 워터파크에서 즐기는 스릴 만점 물 미끄럼틀을 즐깁니다. 자, 준비하시고 출발! 저기 한번 보세요. 우와! 어, 여기가 이용소예요? 그죠. 일용소보다 두 배는 멋있죠. 오! 그래서 이용소예요, 이용소. 와, 진짜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신나는 물 미끄럼틀도 타고 스릴 넘치는 구간을 지나 드디어 도착한 이용소. 시원하게 쏟아지는 수직 폭포와 웅장한 기암 절벽이 장관인데요. 그 품에 들어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자연 안에서 느끼는 여유. 과연 이 여유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엄마야. 살았다. 어때요? 위에서 보니까 또 어때요? 오, 어, 아찔해요.
느낌이 좀 틀리죠. 대부분의 이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덕풍 계곡을 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즐기고 가세요. 아~ 근데 저희는 좀 더 숨겨진 비경까지 갈 거예요. 또 있어요? 네, 가서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갈까요, 그러면? 준비됐어요? 네. 네. 갑시다. 끝까지 조심조심 하면서. 네. 이용소를 지나면 오지 계곡의 익스트림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요. 유격 훈련장을 방불케 하는 로프 구간이 계속되니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세요. 그 막 TV에서 보면은 유격 훈련 이렇게 뒤로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 유격 훈련. 아유 자세는 안 나오네, 그죠? 유격. 유격만 계속하라고요? 유격. 아이고 벌써 내려왔네. 가는 길이 험해 쉽게 볼 수 없었던 덕풍 계곡 깊은 곳에 숨겨진 비경 내바위를 공개합니다. 풍경이 뭔가 좀 바뀐 것 같죠? 와, 뭐 충분 못을 수 없는 그런 배경 같은데. 네. 사실은 이곳이 그 덕풍 계곡에서 좀 숨겨진 비경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두 분께 꼭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근데 진짜 힘든 만큼 보람 있네요.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충분히 보상받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진짜. 자, 이제 여기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저희 바위 위에서 좀 잠깐 쉬었다가 그러고 가시죠. 네. 오케이? 완전 최고! 아, 여기 지상 낙원이에요. 아. 의자 여기 앉으셔가지고 뒤로 쭉 기대면서 풍경을 한번 보세요. 우와. 여기 뭐 그 재미로 왔지 뭐. 이제 안방 같지 않아요? 아, 좀 가고 싶다. 숨겨진 비경 속에서 누리는 휴식. 신선이 따로 없네요. 이게 바로 백패킹의 매력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계곡 근처에서 야영하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꼭 이런 데 와서 여기서 텐트를 치고 자야 된다는 생각은 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잠깐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즐기고 지금 오는 길에 계속 내내 자연을 보면서 오셨잖아요. 백패킹이 뭐 어디 뭐 정해진 게 있나요?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니까. 꼭 비경 속으로 들어가서 남들이 잘 못 보는 광경을 보는 것도 사실 큰 즐거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저 오늘 백패킹의 매력에 풍덩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겠는데요? 덕풍 계곡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는 세 사람. 함께한 추억까지 더해져 오늘의 트레킹은 오래도록 가슴에 새겨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덕풍 계곡 트레킹을 모두 마쳤는데요. 시원한 계곡 사이에서 백패킹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제 바다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장호항이었습니다. 우와 이 바다 밖에 보이세요? 어 보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출발! 가자! 투명한 바다와 기암절벽으로 유명한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입니다. 푸른 바다와 함께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여름 휴가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그 명성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카누 안입니다. 물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예뻐요. 오, 여기 보면은 바닥에 바닷물이 다 보여요. 근데 이 바닷속이 더 잘 보이기 위해서는 카누 안에 물이 좀 들어와야 돼요. 참고하세요. 우와, 바닷속이 진짜 다 보이네. 특별한 교육 없이 쉽게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인 카누 체험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더 세게, 더. 하나, 둘.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기분이지? 돌잖아요, 빨리. 아니, 뱅글뱅글만 돌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하나, 둘, 둘. 간다, 간다. 우와, 또 간다, 간다. 오. 하나, 둘. 봐라, 힘껏 젖거라. 둘. 예이. 하나, 둘. 오, 진짜 하나, 빠른데. 둘. 하나, 둘. 저 섬은 독도 같지 않아요? 와 멋있다. 우리 저기 가볼까? 가요. 여보라 뱃머리를 열심히 돌려라. 힘껏 돌리고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 위로 솟은 기암괴석 사이를 누비다 보면 절로 마음이 평온해지는데요. 이게 바로 자연에서 누리는 진짜 힐링 아닐까요? 진짜 예쁘다. 어, 누나 올라와요. 사진 한번 찍어봐요. 아 진짜 어, 예쁘겠다. 찍어줘. 아. 오, 인어 같아. 인어공주 같아. 인어공주. 아, 어울린다. 저쪽으로 서봐요. 저쪽에. 예. 네. 저쪽에 서 있고 좀만 더 위로 올라가봐요, 누나. 조금만 더. 아, 거기. 무인도네 진짜. 무인도. 아, 잘 나왔어. 예. 네. 누나. 예, 네, 갈게요. 피디님 제가 회한 접시 사갔습니다. 어디 가는데? 어디 가요? 아, 고생 많았습니다. 안 돼. 아이, 다음번에 봐요. 누나 이제 집에 가요. 우와, 오, 이쁘다. 우와. 나폴리는 안 가봤지만 나폴리보다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아, 가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여기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아까 보니까 바다 생물 굉장히 많던데 우리 스노클링 하면서 바다 생물 뭐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정말 열심히 접읍시다. 스노클링 하러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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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소라 많아요. 소라. 아, 소라. 소라 잡았어. 장왕에서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의 수중 대결. 이번 종목은 잠수입니다. 하나, 둘, 잠깐만. 덕풍 계곡 패배에 대한 복수 제대로 하시네요. 송글송글 씨, 짭짤한 바닷물 원 없이 맛보시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다 여행을 만끽한 두 사람. 그 덕에 무더위 또한 저만치 물러선 것 같습니다.